TV 리모컨이 동작하지 않아요. 리모컨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리모컨 페어링이 끊겼거나 리모컨 배터리가 방전 또는 건전지가 소모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리모컨의 앞부분을 촬영해보세요. 아이폰의 경우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적외선 신호가 보인다면 리모컨은 정상입니다. 리모컨이 페어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적외선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태양광 셀이나 리모컨 하단의 USB 포트를 통해 리모컨을 충전하세요. 건전지를 사용하는 리모컨의 경우 건전지를 교체하세요. 구입하신 모델에 따라 제공되는 리모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리모컨 페어링 방법. TV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복귀 버튼과 재생 일시정지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세요. TV와 리모컨의 페어링이 시작됩니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리모컨 페어링을 진행하세요. TV 리모컨 충전 방법. TV 리모컨의 뒷면에 리모컨을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셀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리모컨 뒷면을 위로 향하게 놓아 자연광, 실내광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모컨 배터리가 부족하여 동작하지 않는 경우 USB 케이블을 리모컨 하단에 연결하여 충전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셀을 통한 충전 시에는 리모컨이 소파 틈 사이나 테이블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